안녕하십니까. 뭐야? 김사 왔습니다. 전 잘했나?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예, 좀 전에 왔습니다. MC야, 참, 흔적이 많네요. 어, 영원이요? 안녕하십니까. 뭔데? 예? 지금 써놨어요? 한 거 없지? 딴 거 있겠습니까? 누가? 그동안 짐 사러 온 거잖아요. 네. 왔었습니다. 한번 피워놨어. 너무 슬퍼하시는데. 기분 좋게 또 보내줘야지 또. 여행을 같이 알아주고. 운동하러 왔어요? 어. 빨리 시작하네. 그냥 가볍게 하는 거. 좀 안 쉬고. 응? 좀 안 쉬고. 네네. 아니 그거. 아. 이러고 있는 게 더 슬퍼요, 지금. 아니, 이러고 있는 게 더 슬프다니까. 아니, 씨. 가만 앉혀놓고. 편집 해주세요. 네. 이렇게만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, 이게. 이건 안 될 것 같은데. 한 시간 정도 그런 팀을 떠나게 되셨는데. 아, 너무 오랫동안 있던 팀이어가지고. 또 프로 생활을 여기서 한 팀에서만 다 했기 때문에. 정이 아무래도 많이 들었던 팀인데 좀 되게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사직 야구장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특별하실 것 같은데. 야구를 시작할 때 제가 저기를 가서 야구를 하겠다라는 첫 꿈이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. 네. 이제 자연식 유니폼 입고 뛴 9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? 한 장면. 첫 승이었던 것 같아요. 첫 승. 작년에 했을 거예요. 오랫동안, 오랜 기간 끝에 한 거라서, 네, 8년 만에 해가지고. 그 7년 동안 이제, 아, 나는 첫 승을 얼마나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아끼고 있을까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잠시만요.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되려 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. 나중에 막 LG 트윈스 막 유튜브 가가지고 너무 밝은 모습, 너무 씩씩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너무 배신감 갖지 마세요.
혹시 남기고 싶은 말 있어요? 남기고 싶은 말? 네. 그러니까 이제 남기고 싶은 말보다는 롯데는 진짜 팬들의 부담이다. 약간 이런 약간 떠난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게 계속 떠올라요. 시합할 때 이 장면들이 있잖아요. 저희 어째 보면 뭐 다른 또 인기 구단이 있겠지만 또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자랑이잖아요. 또 다른 선수들도 그런 거 보고 롯데 오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떠난다고 하니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롯데 있는 선수들은 좀 더 팬들한테 잘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성적 내서 그런 응원에 좀 대답을 해줬으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다 부산 시민들이. 네, 그런 선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네. 떠나기 전에 잘해라. 됐죠? 네. 아 큰일 났다. 아 아니 떡할 것 같아. 못 자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갈게요.